언주입니다. 강원도 내 농가에선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돼 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이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강원도 내에선 정부 지원을 받는 유일한 곳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체불임금 해결, 의료비 지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100명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20년 동안 이용객은 10만 명에 달합니다. MRI 같은 거 치료해야 되면은 센터 가서 센터에서 병원 가면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년에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전국의 지원센터 예산 70억 원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사업을 맡겨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센터는 당장 사실상 운영 중단 통보라고 호소합니다. 지원금으로 한두 명의 직원 인건비를 충당해 왔는데 적은 후원금만으로는 운영을 하려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혹시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정착하거나 할 때의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강원도 내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 근로자만 해도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최대 두 배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 농촌이나 공장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더 들어오는데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일괄 삭감하면 앞으로는 민간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이 때문에 센터 측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현규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명륜동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원주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 원주 아트 페스티벌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주제로 한 시각 예술 분야 기획 전시로 꾸려집니다. 또 참가자들에게는 작품 제작 과정을 직접 보고 작가와 공동으로 주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참여형 예술 행사도 마련됩니다. 제1회 강원 가명 국화 전시회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원주시 강원 가면과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국화 전시회에는 원주교도소와 영소고등학교에서 출품한 국화 작품과 원주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관상식물이 전시됩니다. 행사 기간 강원 가면에서는 국화차 시음회와 다도, 한복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열리고 매주 토요일 야간에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달 6일 개막한 제19회 횡성한우축제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올해 횡성한우축제에는 지난해보다 5만여 명이 증가한 25만 명이 방문했고 닷새간의 축제 기간 매출액은 26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횡성한우축제는 처음으로 총감독제를 도입해 진행했으며 판매장과 분리돼 운영된 구이터 등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오가는 혁기버스의 이용 만족도 조사를 이달 16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은 혁기버스 실이용자를 대상으로 혁기버스 노선 정류장에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설문은 혁기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결과는 혁기버스 개선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